네, 1월 7일 마켓리드 2부 이어갑니다. 아, 지금 뭐 제목은 중동발 리스크 1월 효과에 찬물기였나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시장 흐름으로 봐서는 1월 효과에 아무 영향 못 미치나 이렇게 제목을 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이런 상황, 이런 사안, 그리고 하루하루의 시장 움직임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만큼이나 예민하신 분이 있죠. 상승 미소님 또 오늘 2부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미소님. 예, 예. 안녕하세요. 지금은 좀 뭐랄까 뜬구름 잡는 소리보다도 미소님의 네. 조금 리얼한 얘기를 좀 들을 필요가 있는 시점이 같습니다. 주제 한번 보고 올게요. 네. 네,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이 리스크가 장기화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숨은 의도는 무엇이겠으며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어떨 것인가? 우리 상승 미소님이 2020년 투자 전략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 지금 아니 좀 숨가빠요. 네. 어제까지 해봐야 8일이고 저기 뭡니까 이제 딱 열흘 됐습니다. 열흘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는데 자 지금 뭐랄까 그래요 지금. 어젯밤에 뉴욕장이 오르는 거는 전망하시거나 납득이 되십니까? 사실 납득이 되지는 않죠. 납득이 되지는 않는다. 예, 그런데 제가 아침에 본 것은 어젯밤에 보면 선물 미국의 선물 시장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였었는데 시작하기 전에 예, 12시 근처에 나스닥이 다 플러스로 전환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다우지수는 오르기는 올랐지만 새벽 5시, 4시 이후에 사실 막판에 예, 막판에 올라졌거든요. 근데 나스닥이 오른 효과에 보면 결국은 3개 종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글, 그다음에 아마존, 애플 이 3개 종목이 올랐었고, 근데 표면적인 이유는 구글이나 애플은 이제 미국의 투자사들이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현재 300불 근처에 있는데 100달러를 상향을 했고요. 구글의 경우는 1650달러까지 상향은 내가 나왔어요. 그런데 네. 사실 그냥 상향한 것 같지는 않고 그 전날 그 로이터통신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그 상무장관 로스, 윌버 로스, 그 다음에 교통부 장관, 에너지 장관 등이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20에 예, 예, 예. 대량 그 대량 이제 관리들이 이끌고 참관한다. 지금 우리 기업들도 많이 간소를 예, 하는데. 예, 맞습니다. 네. 참관한다 그랬고 그 밑에 로이터통신 기사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5G나 자율주행, 그다음에 드론주행 같은 게 기술적으로는 됐지만 정책적이나 법률적으로 제약이 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술 개발을 통해서 고용을 확대하는 게 전략인데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러 이제 대형 그 장관 3명과 공무원 그 이끌고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어제 이제 한국의 코스닥 같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합을 보였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삼성의 대규모 낸드 투자, DRAM 투자 이제 발표가 나왔고요. 즉 그런 것과 지금 현재 CES 2020에서 열리는 그 자율주행 5K, 5G 이런 거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그 기술주가 먼저 상승을 했고 그 효과로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나스닥이 올라가면 사실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반등 매매가 나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이란 사태 이렇게 시장에서 대충 뭐 하루 이틀 이러다 말아도 되는 사안으로 보십니까? 사실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좀 시간이 어느 정도 그 기간이라는 게 이제 뭐 1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두 달 정도의 기간 조정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기술적인 지표로 보면 화면에 보시면 지금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과 S&P 500을 잠깐 비교한 그림을 보시면 예, 예. 그 10년 만기 채권이 지난주 목요일에는 1.93%였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잠깐 반등하긴 했지만 이틀 동안
거의 6% 가까이 빠지면서 1.79, 오늘은 이제 잠깐 반등을 했어요. 근데 채권 금리의 그 하락 수준을 보면 현재 S&P 500은 3,150포인트 정도가 돼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S&P 500이 3,240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예, 예. 아직 100포인트 정도는 하락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이란 정치인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명분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8년 미국의 제재 이후로 네. 이란이 환율만 보면 이란의 리알이죠. 리알 환율이 그때보다 3배 이상 올랐고 GDP도 현재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원유 수출이 아니 환율이 3배 올랐다는 얘기는 네. 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가 인상 우리 그럼 한 1,000원 하던 놈은 환율이 3,000원 가면 우회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망했기 때문에 네. 사실 아무리 그 국민들의 추앙을 맞는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경제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면 결국 물러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공격으로 2인자가 사망을 했고 그러면 그동안 경제가 어려운 건 미국 때문이다라는 다시 환기를 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정치, 세계 역사를 보면 권력자는 국민의 안위나 국가의 뭐 명예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권력 유지가 1등이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명분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또 참 이분의 죄송한 얘기인데 계절 한번 까보고 싶은데요.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취임식에 기부금을 낸 거나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세력들은 과거의 전통 미국의 전통 산업들이지 않습니까? 가령 뭐 자동차 산업이나 석유 산업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기후변화 협약도 탈퇴하고 이런 게 결국은 미국의 그 셰일 오일 그다음에 원유 산업, 정유 산업체들을 도와주기 위한 조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이게 지난 10년 동안에 지금 그 에너지 섹터와 S&P 500 자체를 잠깐 비교한 걸 보면 10년 동안 S&P 500은 약 160% 올랐어요. 근데 에너지 섹터는 오히려 마이너스. 저 까만 선이 에너지 섹터. 예, 예. 하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 작년 6월부로 전 세계 글로벌 원유 수출국 1위는 사우디가 아니라 미국이 됐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2014년에 원유 그때 110달러까지 갔었을 때 그때 그 셰일 오일의 그 러쉬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매달 그 셰일 오일의 시추공 수가 100개 이상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지수는 올랐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전통 뭐 농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도 요새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정유 산업마저 지금 원유 가격이 낮은 상황이라면 일자리가 거기서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원유 산업의 미국의 위치를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원유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도 미국에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GDP에 플러스를 맺힐 요인도 돼버리거든요. 그것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감안해서 그리고 또 지수가 아시겠지만 작년 10월 이후로 조정이란 조정 없이 숨가쁘게 달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쯤이면 조정이 와도 크게 무리가 없을 상황이라고 보고 중국조차도 15일에 다 사인하기로 했으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수 그다음에 경제를 자랑하는 데 있어 자기 치적을 항상 주가 지수로 얘기하는데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판단하에 이번 일을 벌인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여기 에너지 섹터와 S&P 500 비교한 차트를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제 그 아닌 말로 엑스모빌 타령 안 들린 지가 꽤 됐거든요. 예. 예, 무슨 뭐 선물 옵션 만기 앞두고 한국에서 선물 옵션 짤짤이 하려고 엑스모빌 갖고 뭐 장을 뺐네 올렸네 이런 이상한 시황도 들었던 게 수년 전이었는데 그런 소리 안 들은 지가 이제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조금 더 이 이란 문제를 좀 집중을 하자면 예. 참 이게 너무나 착잡해요. 좀 전에 이제 우리 미소님께서도 정치 세력들의 속성을 말씀하셨는데 예. 저도 어제 뉴스에 그 어마어마한 테란을 갖다가 그 수백만의 예. 이란 국민들이 가득 메우고 거기서 뭐 하미네이가 우는 모습도 보이고 했는데 참
들어가서 많이 웃겠구나 싶더라고요. 돌아서서 집에 가면은. 그렇죠. 네? 가장 네. 강력한 경쟁자니까요.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다가 지난 11월부터 그렇게 일한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네. 반정부 시위가 나와서 이거 감당이 안 되던 차에 저렇게 해주니.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심지어 하미네이의 그 도발적인 트윈 말이에요. 예. 트럼프를 대가이라고 지칭하면서 당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제발 좀 때려달라는 신호 같았어요 저는. 역시.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갑자기 미 의회 뉴스가 나오면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렇게 단상에 올라오는 표정이 보니까 약간 벙찐 게 한 방 먹은 듯한 예. 느낌. 예. 죄다 병신됐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 이런 표현. 의회도 바보 됐고 예. 무슨 군부나 모든 시스템이란 게 없이 그냥 대통령이 그냥 하라면 하는 네. 뭐 이상한 그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그런가요? 저기서 이란 지도부 차원에서 무슨 뭐 이스라엘을 때린다든지 뭐 더 극한 건 없겠지만 그러나 걱정되는 거는 우리 순진한 국민들은 예. 그렇게 순진한 국민들이 흘린 눈물은 하미네이 같은 급에서 흘린 눈물하고 다르다고 보거든요. 네. 진짜 자기들은 그 솔레마니를 갖다 영웅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중에는 보면 어떤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간헐적이면서 또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미국을 괴롭히는. 그렇죠. 사실 오늘 새벽에 그 잠깐 CNN을 잠깐 봤더니 CNN에. 예. 그 이번에 그 솔레마니 예. 딸이 나와서 예, 예, 그 예. 얘기하는데 미국 국민들, 군인을 둔 부모들은 자식 걱정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엄청난 말이거든요. 무서운 얘기죠. 예. 그런데 사실 아까 그 정치인들이 공격을 하든 일단 퇴로를 열든 하기 필요한 게 명분이거든요. 네. 명분 없이 그 최고 지도자가 우리가 못 살겠다고 뒤로 물러설 수는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국민 감정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또 솔레이만이 지지 세력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들을 아울리려면 뭔가는 해야 될 것이다. 보고 있고 그다음 미국도 그걸 충분히 예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게 그 시장에서는 금시장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네. 금시장이 사실 너무 많이 가파르게 이틀 동안 올랐거든요. 어제 꺾였잖아요. 예.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것을 그 예상할 수 있는 게 지난 9월에는 사우디, 이란에서 추정을 했지만 사우디의 정유시설에 드론이 공격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유가가 67달러로 급등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 방출제를 비출용을 방출을 예, 했어요. 예, 참 즉각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예. 예. 이번에는 63달러 왔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블룸버그 기사를 보면 물어보죠. 그러면 오르면 고려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어느 정도의 유가 상승을 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도 정치인이 한다고 해도 사실 이라크의 꼴을 봤거든요. 사실 이란이 지금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함부로 열받는다고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을 날렸다가는 제가 볼 때는 네. 이라크 꼴이 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최근에 이런 일 때문에 또 우리 김정은 북한에 있는 김정은도 조용한 걸 보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맘먹으면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적대 세력들이 긴장해서 숨어있는 사태도 벌어질 수도 있다. 네, 네. 그래서 이란에서 할 수 있는 그 정치적인 뭐 미국에 대응하는 것 자체도 사실 한정적이지 않을까. 기껏해야 뭐 유조선 한 척 잠깐 납치했다가 풀어주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시장 조정하고 싶어하는 시장은 어떤 때는 사실 문제를 삼기도 하고 삼지 않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워낙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사실 다 컨센서스로 퍼져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작은 문제도 문제를 삼아서 조정의 빌미를 이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선님 네. 입장 바꿔서 트럼프 대통령을 생각해 보세요. 네. 자 11월 대선 그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이제 투표소 갈 때까지 네. 장을 이거 잘 매니지해야 됩니다. 최악은 11월 투표할 무렵 가갖고 그 전에 뭐 한 달 보름 가까이 무슨 뭐 장이 네. 완전 꼬로박는 그게 최악이고 네. 아니면은 두 번째 또 안 좋은 케이스는 뭐 여름쯤에 한번 축 주저앉았다가 반등한다고 했지만 11월 달에 이미 연초 대비 아직도 마이너스 수준 뭐 이러면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정신없이 20몇 프로, 30몇 프로 오른 작년 한 해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관리하시겠어요? 입장 바꿔서. 사실 미국 증시가 왜 올랐느냐는 딱 하나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럼 무슨 기대감이냐면 사실 미국 증시의 기대감이라는 것은 기업의 어닝이거든요. 네. 어닝이 미국과 중국 때문에 좋아지지 못했다. 근데 이게 1월에 해결되면 그때부터는 기업의 순이익이 올라갈 것이다. 음흠. 라는 예상이 때문에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면 당장에 지금 이번 주부터 1월 15일 다음 주부터는 미국의 이제 4분기 어닝이고 사실 4분기 어닝은 그때도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큰 영향을 못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핵심은 4월 15일부터 발표할 1분기 어닝이라고 보거든요. 네. 야, 미국하고 중국이 화해한 건 11월, 12월부터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예상만큼 주가가 그 예상 순이익이 안 올랐다. 그러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1, 4분기에 이란 때문에 다시 뭐 이렇게 짜그러지면 사실 2분기에 4월 달에 순이익을 발표할 때 또 변명거리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1분기 정도 마무리하면 그게 사실 6, 7월 정도로 또 다시 이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오늘 블룸버그 기사에서 이란과 갈등은 진짜 이틀 만인데요. 블룸버그에서 월가 투자자들은 네. 이란의 이런 문제 때문에 금리 요구를 하고 있다. 금리 인하를. 예. 참. 아유. 그래서 2019년에 Fed Fund Rate 그 기준금리가 1%까지 내려올 필요도 있다라는 이미 그 비행기를 날려버렸거든요. 그런 얘기는 결국 6, 7월에 다시 한번 그때 실적이 안 좋으면 유동성을 퍼부어서 연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시나리오도 나오지 않을까. 근데 방금 언급하신 그 블룸버그 기사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딱 들어보니까 시장 헤더 헤더 너무하네요. 네. 이 와중에 어제 그렇게 플러스로 반전까지 해주는 이 시장 체력이 든든한 와중에 또 지금 약간 애 코피 났다고 또 금리 인하 하라고 예. 아, 참 어지간합니다. 사실 시장이 그게 보여준 신호지 않습니까? 이틀 만에 금리를 올릴 수는 없을 것이고 야, 금리 올려야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 조금만 더 싸워줘 뭐 이런 의미도 되거든요. 금리 내려야 되니까 네, 금리 내려야 되니까 내려야 되니까 조금만 더 싸워줘. 예. 사실 1월 2일 같은 경우도 작년 연말에 내포 시장 지원 금액이 1월 2일부터 축소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월 2일 날 다시 또 약 570억 정도를 퍼부었거든요. 14일 기간물로 한 270억 달러 네. 퍼부었는데 이게 내포가 아니고 예. 거의 그냥 상시적으로 그냥 계속 쓰라 하는 돈 같아요 보니. 예,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호보 호영하지 못하는 아니라고 하니까 뭐 안 불러줘야 되겠지만 결국 돈이 시장에 나오는 만큼 기업 순이익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디엔가는 그 돈이 흘러갈 테니까. 사실 중국과 미국이 싸워서 순이익이 낮아졌다면 결국 그 순이익을 벌어줄 수 있는 시간은 더 많은 돈을 시장에 뿌리는 거고 문제는 이게 언제쯤 터질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현재까지 다행스러운 건 그 하이힐드 채권이나 레버리지 론의 연체율 같은 건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네, 그래요. 예, 그다음에 맞아요. 모기지 맞습니다. 금리나 디폴트 레이트 같은 경우도 뭐 전혀 걱정할 수준이 아니고요. 이른바 시장 불안 징후가 안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지 않으면 감옥 갈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대통령이 돼야 4년 정도 더 버티고 4년 예. 되면 뭐 여든이 가까이 되실 텐데 뭐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사실 그걸 노리고 있는 것도 아닐까 나는 음모론을 제기해 봅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지금 네. 반도체 얘기할까요? 네. 아니면 미소님 저기 투자 전략을 듣고 마무리할까요? 반도체는 다음에 모셔서 한번 예. 집중적으로 해볼까요? 예. 그게 낫겠죠. 네. 그러면은 좀 만만찮습니다. 지금 시작하기 만만찮은 이유는 네. 작년 4분기에 너무 달려서 네. 너무 달린 상태에서 지금 1월을 맞다 보니까 거기다가 약간 불안불안한 뉴스들도 들리고 그리고 지금 들리는 중동발 이 재료는 이거는 살아있는 생물이 이거는 예. 어디로 어떻게 꿈틀거릴지가 모르는 네. 자 요럴 때 일단은 뭐 제 일감은 이 너무 포지션 무거워서는 안 되겠다는 느낌은 듭니다만 예. 전략을 한번 좀 제시해 주시면 지금 이제 어차피 한국 증시는 OECD하고 중국 그다음에 한국의 수집 통계가 가장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네, 예. 지금 중요한 것은 12월 달에 수출 감소율이 올해 4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갑자기 확 줄었죠. 예. 네, 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하도 정치적으로 까니까 좋은 기사가 안 나오지만 어제 블룸버그 기사를 보니까 3월에는 기저효과 때문이라도 한국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3월에는?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 이미 11월부터 돌아서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걸 볼 때 한국, 그다음에 중국, 이머징 쪽은 미국의 조정이 온다고 해도 특히 그 시장의 수익을 이끌 수 있는 반도체 섹터 이런 부분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보다는 차라리 중국, 한국, 뭐 인도 이쪽이 이머징 쪽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월가 대형 IB들이 추천했던 2020년 전략에 일단 상승 미소님도 크게 네. 뭐 안티를 거시기보다는 그쪽에 동의하시는 예, 쪽이군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 그래요. 어제 그렇게 했던 장이 오늘은 지금 21포인트 코스피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660을 마감은 666 찍고 마감했으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오늘 마켓리더 1, 2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미있게 들으면서 또 많은 것을 좀 개인적으로 좀 캐치한 시간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미소님 오늘 또 고맙습니다. 네.